네, 결국은 되게 우리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그 야구 슈퍼라운드는 참 우리가 일본의 4점차로 이겨버리면서 되게 우리가 대만한테 1패를 안고 가면서 조마조마했던 상황이 그 일본한테 4점차를 이기는 순간 굉장히 순식간에 뒤집어졌죠, 시츄에이션이. 오히려 우리가 제일 유리해졌고, 그 중국한테 콜드게임 승을 했던 일본이 오히려 이제 그 뭐냐 굉장히 그 마이너스로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한테 거의 뭐 뻘짓만 안 하면 결승은 올라간다 약간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이긴 이겼어요. 물론 콜드게임으로 못 이긴 건좀 뭔가 좀 약간 좀 약간 머리를 극적극적할 만한 좀 결과긴 한데,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일본의 그 실업팀이 중국한테 콜드게임을 했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좀 그런데. 근데 중국하고 대만이 1점 차밖에 안 났다는 거. 어쩌면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 약간 이제 실력 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대만이 최근 실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 대만 그 프로리그가 축소가 되면서 대만이 약간 좀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또 하자니 또 우리는 또 대만을 못 이겼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 솔직히 좀 그냥 아싸리 대만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냥 아싸리 대만이 올라와 버려서 우리가 좀 대만한테 한번 제대로 서력하고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아 그래도 우리 그다한 번씩 다 이기고 금메달 땄구나. 잘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대만한테 서륙을 할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일본이 그냥 대만을 5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경우의 수를 뒤집어 버렸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을 상대로는 콜드게임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근데 우리 2006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한테 콜드게임 했는데 우리는 중국한테 콜드게임 못했어요. 10점 채우긴 채웠어. 10점을 채우긴 했는데 막 9위에도 막그 불지르고 막 그랬었죠. 뭐 그랬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래서 일본이 정규 이닝을 이겼기 때문에 셋다 18이닝 공격 수비를 했고, 그래서 TQB 계산을 다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 득실차까지만 계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만하고 일본을 상대로 6득점 3실점을 했고, 그래서 플러스 3. 그리고 일본이 6득점 5실점을 했어요. 총. 그래서 플러스 1. 그리고 대만은 2득점 6실점을 하면서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래서 대만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여태까지 다 이겨왔다가 이 결승 진출을 앞두고 딱 한 경기를 졌을 뿐인데 대만은 떨어졌어요. 그한 경기를 졌는데. 그렇구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일본이 다 뒤집어 버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3점 차로 이겨야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2점 차까지는 대만이 올라가고 3점 차까지는 일본이 올라갔었는데, 아 물론 우리는 1위에요. 일본이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커버를 시키면서 일본은 겨우 이제 플러스가 됐고, 그 뭐냐
대한민국이 그 득세차 따져서 1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2위가 됐어요. 예, 네, 그렇게 됐고, 참, 이 슈퍼라운드 순위표. 결국은 대한민국이 1등을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1등을 했어요. 참, 이게, 근데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찝찝한 게, 대만한테 설욕을 할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이번, 적어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대만한테 서륙하려면요, 내년에 프리미어십이 기다려야 돼요. 내년 겨울에 진행될 프리미어십이 기다려야 돼요. 프리미어십이가 이제 2020 도쿄올림픽 그 예선대회잖아요. 그 예선대회에서 우리는 올림픽 예선이니만큼 충분한 성적을 거둬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가요. 초대 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가고 그만큼 거의 우리는 아마 그 프리미어십이 일단은 대회 이름 자체에 프리미어가 붙었고 올림픽 예선을 하는 만큼 우리는 이거만큼은 아시안게임은 솔직히 이제 프로 안써그 젊은 선수들 위주로 내보내고 다음 때부터 아마 아시안게임 한다고 아마 리그를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리그를 중단하진 않을 것 같고 좀 이제는 뭐냐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솔직히 리그 중단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KBO 리그 경기장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좀 이게 경기장 일정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솔직히 좀 중단할 필요가 있지 않 아, 있을 필요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속팀에서 그러면 리그 일정을 중단을 안 하면 그럼 이제 소속팀에서는 완전히 그 주축 선수들을 못 보내잖아요. 거의 후보 선수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것 같아. 이제 애초에 그럼 이제 아직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젊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 젊은 선수들을 일찌감치 아시안게임 보내서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중에서 미래의 자원들 일찌감치 아시안게임 보내서 야 니들 군 문제 해결하고 와 그래서 니들 갔다 경험 쌓으러 갔다 와 경험 차원에서 보내준 거야 경험 차원에서 갔다 오고 거기서 금메달 따면 니들 이제 병역 문제도 해결되는 거 좋은 뭐 좋은 거지 약간 그렇게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뀔 계획은 있다고 그래요. 하도 이번에 그 논란이 돼가지고, 뭐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선동열로 좀 잠깐 좀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막그 이번에 포수는 전원 군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포상으로 줘야 되는 건데 일단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베테랑을 뽑든지 아싸리 세대 교체를 하든지. 그러니까 미필을 배려한다고 하기에는 그 그런다기에는 미필 숫자가 몇명 없었어요. 미필 선수 이번에 7명밖에 안 됐어요. 역대 최저예요. 그래서 하여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필 문제가 아닌 엔트리 전체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김재현 선수도
솔직히 이번에 그 엔트리 뽑은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환 선수하고 박해민 선수는 어쩌다 보니 뭐 미필 어쩌다 뽑혔는데 미필이네 약간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오지환 선수도 원래 수비 목적으로 뽑은 거고 박해민 선수도 대주 그 주루 플레이 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근데 김재환 선수 솔직히 김재환 선수의 파워를 커버할 타자는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 김재환 선수는 솔직히 김재환 선수는 국위 선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약물 복용.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그런 그 포상이 주어지는 연금도 주어지는 그런 대표팀에 차출을 해야 될까? 혜택은 못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쉽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거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임기영 선수도 솔직히 이번에 그 군필도 군필이었지만 부상 경력도 있고 올 시즌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엔트리 뽑았던 거에서 좀그 뭐냐 논란이 있긴 했는데 문제는 일단은 임기영 선수는 이번에 그 중국전에서 일단 선발로 등판해서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 활약을 했어요. 뭐냐 그래서 일단은 임기영 선수는 뭐 뽑았으니까 뭐제 역할은 했고 그래서 최현태 선수는 또 포함이 됐는데 막상 포함됐다가 팔꿈치 부상으로 조기 강판됐고 그리고 그 일단은 뭔가 짜맞췄다는 반응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엔트리 뽑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유중일 감독도 원래 김상수 선수가 차우찬 선수가 당시 삼성 라이온즈였잖아요. 근데 같은 팀 선수라는 이유로 뽑았다는 욕을 안 먹으려고 김상수 선수는 원래 그 유격수였는데 2루수로도 그 출전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우찬 선수는 중간 개투인 권혁 선수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차우찬 선수는 불펜으로 썼어요. 그래서 욕을 덜 먹은 거야. 그렇고, 박병호 선수는 홈런 쳤고요. 팀 차원에서 무리를 안 시키는 거였고. 그리고 안치홍 선수는 지금 타격 랭킹 상위권이기 때문에 안 뽑으면 욕먹을 상황이었어요. 군필이었지만. 그리고 전원 프로로만 선발했다는 것부터가 일단 좀 약간 논란이 있었고요. 다들 막 은메달 기원합니다 했는데 진짜 엄청난 뻘짓이 아닌 이상 지금 우승할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결승전 선발로 양현종 선수 대만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양현종 선수 관리한다고 월화수목금 5일 쉬었어요. 일요일에 지고 나서 양현종 선수 무려 5일 쉬고 나와요. 사실상 선발 양현종 선수로 최소 5, 6이닝 갈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아마 이제 이틀 연투한 함덕주 선수 안 쓰더라도 다른 개투로 다 쏟아붓겠다는 거야. 임기영 선수 오늘 안 쓰고 이제 그렇구요. 참. 근데 이게,
그렇게 탓만 할 거면 일본 대만처럼 아마추어 좀 섞어 갔다면 몰라도 참가국 유일하게 전원 프로 출신으로 꾸려가놓고 뭔 말이 맞냐 약간 지금 이런 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일전인데도 뭔가 지금 국민의 응원 분위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축구하고 너무 비교될 것 같아. 그래서 프리미어십이 때 뭔가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로 지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상 아시안게임의 병역 혜택이 걸린 마지막 대회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올림픽은 메달 못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올림픽에서는 일본도 진짜 최정예로 써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은 아쉽게 40인 로스터에서 빠진 선수들이 나와요. 미국의 올림픽은. 그래서 미필을 고려해줄 여유가 없어요. 올림픽은 솔직히. 어쨌든 그 경찰청 야구단도 이제 점점 그 없어지고 있고, 그 상무 피닉스도 선발 인원을 조금씩 그 약간 줄이고 있어요. 상무 피닉스도 약간 지금 인원을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그래요. 물론 이게 그 상무 피닉스가 선발 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병역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대를 하는 그 병력부터가 일단은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일단은 뭐 그렇단 얘기고요. 하여간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고. 자, 어쨌든 야구는 그래요. 그래서 야구는 일단 결승은 올라갔어.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축구보다는 우승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축구도 그 올라는 가겠지만, 네, 좀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 한번 그냥 그 야구 소식과 관련된 기사 반응들을 제가 좀 한번 읽어는 볼게요. 저도 이따 좀 뭔가 좀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볼좀 필요는 있다. 약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머피의 법칙, 지금 오지환 선수를 두고 하는 말. 일이 점점 꼬여만 가는 상황.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결국 대수비로 나왔어요. 타석에서 뭐한거 없고요. 그러니까 삼진 하나로 볼수 있는데 7회 말 10대 1로 앞선 2사 주자 1, 2루에서 적시타 하나만 터뜨리면 콜드로 끝내기 안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지환 선수가 여기서 루킹 3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지환 선수 엄청 까이고 있어요. 대표팀에 들러갈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금 그 여론이 있었는데 오지환 선수가 여기서 뭔가 하나 해줬으면 안타라도 쳐서 나가줬으면 이렇게까지 그래 그래 그래도 네한 몫은 해주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팀 승리에 힘을 보탠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팀 승리에 힘을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홍콩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에서 1안타. 아마 여기서 만약에 콜드 게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끝내기 안타라도 쳤으면 오지환 선수가 욕을 좀덜 먹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자기가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실상 이거 무임승차 되는 거잖아. 잘 오징환 선수 얘기해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원바운드 송구도 놓치고. 그래서 우리 콜드 게임 못할 수, 콜드 게임도 그 계속 이 오재환 선수의 실책 더하기 삼진으로 콜드 게임 못했어요. 결국 콜드 게임 못했고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화면 캡처를 했니? 윈도우 캡처를 했니? 아, 윈도우 캡처죠? 아니, 데스크톱 캡처로 나오길래. 그래서 선동열 감독은 대만이 꼭 올라와서 꼭 다시 붙어서 이기고 싶었다는데. 어쨌든 기도 시간 때문에 경기도 늦게 시작했다고. 타격 부진의 원인? 운동장 대기 시간? 글쎄요. 손아섭 선수가 그래도 3안타로 회복됐다는 거. 정우람 선수는 일단은 결승 때 요긴할 때 써야 된다는 상황이 왔어요. 함덕주 선수가 두 경기 연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함덕주 선수가 이닝을 좀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보내기도 힘들어요. 선동열 감독은 서류 의지를 불태웠지만 실패했고, 콜드는 사치.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승 한일전, 20년 만에 결승 한일전이 됐어요. 20년이면 1998년 방콕 대회 당시에는 13대1로 7회 콜드 게임 승리를 거뒀고, 박찬호 선수가 7이닝 1실점 완투승을 거뒀죠. 아, 일본은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에이스를 썼네요. 어차피 슈퍼라운드에서 우리 일본하고 붙었을 때그 투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그렇고요. 2002년 때 아시안 게임까지 3연속 우승. 어쨌든 뭐 그랬고요. 참 운명의 한일전이 됐어요. 근데 2002년 때부터 계속 그 금메달 했을 때 결승 상대는 대만이었다는 거. 그리고 손아섭 선수 후배들 보기에 미안했다. 참고로 손아섭 선수도 군필이에요. 미필 아니에요. 한번 졌기 때문에 대만이 올라오는 게 전투력을 불태우는 기계가 될 것이다 했는데 대만 떨어졌고요. 야구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가 먼저 결승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축구가 결승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축구가 결승전을 할 건데, 야구 못지않게 축구도 지금 그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그 절실하잖아요. 황의조 선수, 손흥민 선수,
이두 선수. 조현우 선수도 물론 그 병역 문제 해결하면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조현우 선수는 이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상근 예비역 입영 대상자였거든요. 조현우 선수는 원래 상근이었는데, 뭐, 그, 이번 기회에 병역 혜택 받으면, 뭐, 조현우 선수도 이제 그냥 소속, 그, 대구 FC에서 그, 계속 운동하면서 그 병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선수도, 그리고 미래의 자원이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도 일찌감치 젊을 때 병역 혜택 받아놓으면 그건 뭐 좋은 거겠죠. 어쨌든 이번 진짜 축구 대표팀에, 그러니까 야구 대표팀은 좀 이번에 좀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축구 대표팀은 솔직히 이번에 선수 구성 자체는 좋다는 평을 듣고 있잖아요. 특히 와일드카드, 이 와일드카드 3명 안 뽑았으면 어쩔 뻔했나,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진짜 안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득점 포인트 문제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팀을 전체적으로 그런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황의조 선수는 골 결정력이 죽여주죠. 진짜 한, 제가 그 대표팀 축구 한, 진짜 관심 갖고 대표팀 축구 본게한 20년 됐는데, 그 20년 동안 그 최용수 감독 이후로, 최용수 해설위원 이후로 그렇게 골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는 처음이에요. 안정환 해설위원도 못했던 그 급의 역대급 골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안정환 해설위원이나 그 박지성 그 전략 본부장은, 뉴스 본부장은요, 물론 공격수의 역할이지만, 뭔가 그런 황의조 선수 같은 스타일의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미래의 자원 이승우 선수도, 그러니까 진짜 이번 그 아시안 게임은 정말 현재하고 미래까지 다 생각한 엔트리였던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이제 내년 초반에 아시안컵 하잖아요. 그쵸? 슈팅을 때리는 타이밍에 제때 때려서, 그 타이밍을 아는 선수가 꼭 결정력이 좋은 거예요. 하여간 이제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때좀 활약 잘하는 선수들은 내년 아시안컵에도 아마 소집이 될 거예요. 이번에 그 벤투 감독이 이제 9월에 A매치 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벤투 감독이 좀 불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승우 선수는 꼭 부를 것 같아요. 황의조 선수, 이승우 선수는 꼭 부를 것 같고, 그리고 조현우 선수는 모르겠어요. 조현우 선수는 그 이제 지금 무릎 부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시안 게임 끝나고 9월에는 아마 서지 못할 것 같아요. 9월엔 좀 쉬고, 일단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이 연골 부종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조현우 선수 4강전 때그 무릎에 그 테이핑 하고 나왔잖아요. 좀 아마 좀 쉬어야 될것 같고, 당분간 좀 일시적으로 좀 쉬어야 돼요. 아시안컵을 위해서는 좀 쉬어져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현우 선수는 일단 좀 그렇게 쉬어야 될것 같고, 뭐냐, 그 누구 있지? 황의조 선수 차출할 것 같고, 어차피 그 A매치 데이 때는요, 프로팀 일정에 상관없이 차출할 수 있어요. 애초에 그 FIFA가 지정하는 A매치 데이에는요, 전 세계가 프로 축구 리그 경기 일정을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A매치 데이 지정한 날에는 프로 리그 경기가 없어요. 그 주간에는. 그쵸? 황인범 선수도 소집은 됐겠죠. 경기에 나온다는 장담은 없잖아요. 경기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소집은 할수 있는거지. 그래서소집은 안하고경기에출전안시킨다? 그거는요,일단은한번 훈련은 같이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얘를 쓸지 안 쓸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 경기 출전 여부에 관계는 없어요. A 매치 데이에 그냥 잠깐 그 한두 주 정도 그 선수 차출하는 건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쓸 멤버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 써보고 저 선수 써보고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다가 이제 대회 나올 때, 대회 엔트리 때는 나는 이 선수로 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이럴 때까지는요, 최종 예선 엔트리를 모두 다 똑같은 선수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은 선수 나올 필요 없어.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요, 최종 예선은. 왜냐면 일단은 그 예선 자체가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이제 월드컵 본선 앞두고는 멤버 제출해야죠. 근데 진짜 그런 거 멤버 잘 뽑아야 돼요. 크로아티아 봤잖아요.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본선 때요, 첫 경기 때 선수 한 명한테 교체 추천해라고 했는데 선수가 허리 컨디션을 문제로 출전을 거부했어요. 자, 이랬다는 거는 그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선수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결국 그 선수는 한 경기 끝나자마자 선수단끼리 다 의견 물어본 다음에, 나이 선수 집으로 보낼 건데 괜찮나? 그러니까 선수단 전원 오케이. 그래서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한 명만 집에 보냈어. 그리고 남은 멤버로 다 했어요, 22명으로. 그렇고, 하여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는 잘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이번에 박해민 선수는 그래도 주루 플레이 이런 거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점수 내는 거에 기여는 했다고 들었어요. 박해민 선수는 점수 내는 거에 기여는 했다 들었는데, 오지환 선수는 점수 내는 상황에서 기여를 한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홍콩전 때그 교체 출전에서 안 타친 거, 그안 타친 거는 이미 승패 타 기운 다음에 한 거였고, 사실 그 중국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1점 실점한 것도 그 오지환 선수의 수비 실책 때문에 실점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적시타로 그 7회 말에 그 끝내기 안타 기회가 있었거든요. 끝내기 안타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지환 선수가 삼진을 당해버렸죠. 단순한 삼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이게 오지환 선수는 결승전에서 뭔가 또한게 하나도 없으면 진짜 욕먹을 거예요. 그래, 사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요, 약간 거의 무임승차급의 선수가 있긴 했어요. 물론 그 선수는 군필이긴 했지만,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요, 추신수 선수? 추신수 선수는 거의 혼자서 다 했어요. 거의 대회 타율 거의 7할? 추신수 선수 그때 대회 타율 7할 치면서 그 자기가 스스로 병역 그 혜택 갖고 갔어요. 한이 정도 때려넣으면 군대 안 가도 되겠지 하면서. 근데 이제 2010년 때 이미 군필 선수이긴 했지만, 김태균 선수는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이미 병역 혜택을 받았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때 이미 병역 혜택 받았던 김태균 선수가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그 거의 무임승차했죠. 그 사실상 했다는 거는 그전 KBS 아나운서였던 김성유 씨하고의 그 신혼 플랜 뭐 이런 거 짜고 있었겠지.
아, 물론 근데 김태균 선수는 그때 일본의 그 지바롯데 마린저에서 그 뛰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 그때 해외에서 갔다 와서 하여간 약간 그 근데 김태균 선수가 그때 약간 타격감이 안 좋을 때였을 거야. 결국 김태균 선수는 2011년에 그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일본 지진으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사태 나고 나서 결국 김태균 선수는 그때 이후 그 뭐냐 잔여 계약 파기하고 한국 돌아왔잖아요. 공교롭게 그때요. 그때 박찬호 선수도 이승엽 선수도 김태균 선수도 하나같이 2011년까지만 일본에서 뛰고 2012년에 한국 들어왔어요. 2011년에 그 지진 나고 나서. 하여간 그것도 타이밍이에요. 그것도 타이밍이고. 근데 사실 좀 그런 지진 나는 그런 데서 뛰기엔 솔직히 좀 무섭긴 무서워요. 아, 어쩌다 얘기가 일로 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무임승차한 선수들이 꼭 한두 명씩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의 무임승차 한 것도 없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 근데 약간 그런 경우 있어. 그 궁필이면 뭐라고 안 해. 미필이면 자기가 스스로 그가 뭐냐 가치를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응? 오지환 선수. 그래, 그냥 대놓고 내가 뭐라고 할게요. 김재현 선수는 타격 자체는 뭐 그래 대만전에서 홈런 쳤고 혼자서 그 김재현 선수가 뭐칠 때는 또 쳤잖아. 근데 김재현 선수는 이미 무명 시절에 그 약물 복용을 한거 같다가 이미 평생 까이고 있고. 참, 그 오지환 선수는 지금 뭔가 뭐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약간 지금 그런 타이밍이에요. 참 그것도 근데 사람의 그 팔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팔자인 것 같고. 아마 두고두고 얘기 나올 거예요. 저도 이따가 제가 그 기사를 좀 써놓긴 할 거예요. 기사를 좀 써놓긴 할 거고요. 제가 미리 기사를 써놓는 이유는요, 결승전 나오기 전에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제 개인 일정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처음부터 원래 실력이 없었다면 안 뽑았겠죠. 그러니까 대표팀에 뽑힐 만한 선수들은요, 애초에 기존에 누적 스탯이 있어요. 누적 스탯이 있거나 최근에 잘하거나 그런 선수들이 보통 대표팀을 뽑혀요. 그러니까 그 기존 기록상으로 우수했던 선수들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근데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스케줄 문제 때문에 제가 야구 결승전하고 축구 결승전을 제가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계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놓는 거예요. 아, 물론 경기 결과는 전에 듣고 제가 내일 요 시간에 집에 와서 평가는 할 거예요. 경기 기록을 갖고 평가는 하겠어요. 평가는 하겠고, 평가는 할수 있잖아, 솔직히. 이게 경기를 못 보더라도 결과를 보고 평가는 할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스케줄 문제 때문에 일단은 중계는 못 한다는 거. 아마 중간중간에 야구는 100% 문자 중계로만 제가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축구는 제가 폰으로라도 좀 약간 실시간 중계를 볼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폰으로라도 볼수 있으면 볼 건데 아니면 또 이제 결과 보고 봐야죠.
뭐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스케줄 때문에 안타깝게 하필이면 결승전 중계를 못해요. 결승전 중계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안타깝네요. 딱 깔끔하게 결승전까지 보고 이제 다음에 앞으로 있을 뭐 야구 같은 경우는 내년 겨울에 프리미어십이, 그리고 역시 축구 역시 내년 겨울에 있을 아시안컵, 그와 관련해서 뭐 보완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경기까지 보고 해야지 뭔가 좀 깔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그게 조금 아쉽네요.